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회사 시험 대비 기출 보기 25회 33번 문제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틀린 것인데, 1번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수 없다. 그렇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법인인 개업공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만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 안 되고요. 소위 부칙개공도 안 됩니다. 옛날 복덕방 하던 중개인들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개업공개사가 매수신청대를 위임받은 경우 당해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위임인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설명해야 됩니다. 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틀렸습니다. 2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암기 프린터 34번에 보면은 있죠. 암기 프린터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설명해야 되는 게 중개사물의 표시 및 권리 관계 암기 프린트 34번에 두 번째 가만 별표의 동그라미 2번 보면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제한 사항 3번 경제적 가치 4번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부담 인수해야 될 권리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고요. 3번 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에 관한 보수표와 보수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위임계약 체결 전에, 위임계약 체결 전입니다. 낙찰받기 전이 아니라 위임계약 체결 전에 설명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를 함에 있어서 매각 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을 해야 됩니다. 5번 개업공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업무정지 사실을 당해 중개사무소의 출입문에 표시를 해야 된다. 예, 매수 신청들이 업무정지는 표시를 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업무정지 당해도 출입문에 표시할 의무가 없죠. 그러나 매수 신청대리는 표시를 해야만 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34번입니다. 경매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요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는데요. 기일 입찰에서 매수 보증금은 매수 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자기가 써낸 금액, 응찰 금액 10%가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다.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 맨 밑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최저 매각 가격이 10분의 1이다. 시험에 이런 게 나왔죠. 그래서 최저 매각 가격이 2억인데 1등 하려고 2억 5천만 원 써내면 자기가 써낸 2억 5천에 10%인 2,500만 원을 보증금 내는 게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이 2억이니까 2천만 원만 보증금을 내면 되겠습니다. 2번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수 있습니다. 2등을 하려면 그렇죠. 1등 써낸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수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3번도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이네요. 경매의 경우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등기, 촉탁, 등기한 때, 등기를 촉탁한 때가 아니라, 예, 매각 대금을 다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민법 187조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은 그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그렇습니다. 최선순위 전세권 임차권 인수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면 말소됩니다. 그러나 최선순위 임차권은 배당 요구했다더라도 전액을 다 배당받을 때까지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5번 재매각 절차에서 전 매수인은 매수 신청을 할수 없으며 매수 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예, 그렇습니다. 재매각이란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을 내지 않아서 실시하는 게 재매각인데 전 매수인은
예, 전에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을 안 내서 다시 재매각이 됐는데 또 재매각 절차에 입찰에 참여해가지고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을 안 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고의로 경매 절차가 지연되기 때문에 재매각 절차에서는 매수 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전 매수인은. 그리고 보증금 최저 매각 역시 10% 내놓은 돈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잔금 안 내면. 우리 일반 매매 계약에서도 마찬가지죠. 계약금만 걸어놓고 잔금 안 내면 계약금 떼이죠. 자, 다음은 35번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을에인에게 중개상물에 관한 법률관계를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했는데 X네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대지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된 후 건물 신축에도 법정지상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의 법정지상권 시험에 거의 한 문제 나오죠? 법정지상권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민법 366조, 그 다음에 민법 305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임목에 관한 법률 제6조, 그리고 관서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게 1번 시험에 민법 366조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죠.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게 민법 305조고요. 3번, 지상권자가 약정된 지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요. 4번, 지상권자가 지상물의 소유자인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지상권의 존속 기간은 당사자가 설정 행위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다만 최단기간의 제한이 있다. 예, 최단기간이 경구한 건물은 30년, 목조 건물은 15년, 공작물은 5년이죠. 최장기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문제입니다. 개업공개사가 토지를 중개하면서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했는데, 기억, 장래의 묘소인 가묘는 분묘에 해당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니언, 분묘의 특성상 타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즉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즉시 취득하는 게 아니라 20년입니다. 20년. 즉시 취득한다. X가 되겠습니다. 지금 36번 해야 되는데 35번이네요. 36번. 그래서 36번에 기억은 맞는 내용입니다. 가묘, 예장, 봉분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은 평장 이런 것들은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분묘에 해당되지 않고요. 니언은 즉시 분묘기지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시효취득 20년 지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평장, 평평하게 묻어놓은 거, 평장의 경우에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기지 자체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까지 미치며 그 구체적 범위는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됩니다. 따라서 봉분 뒤에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 하여 사성까지 반드시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은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